빠방하이. 지난번 소개한 조선시대 문화 1탄 악플러의 언더부배 있을 건 다 했었던 그때 그 시절, 오늘은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소방관 열화군부터 환상의 섬 무릉도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반려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소, 말, 닭, 고양이, 강아지? 예스! 하지만 의외로 외래종도 많았습니다. 동물 사랑에 유별났던 왕, 성종, 궁에서 이색동물을 키우는 게 못마땅했던 신하들은 평소에 고나리를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성종이 원숭이에게 흑집과 옷을 지어주자고 제안하자 그럴 시간에 백성 한 명이라도 더 옷을 입히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는.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에 가는 사신에게 낙타 한 마리를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킨 성종, 콩 400석에 맞먹는 낙타 가격에 혈세 낭비라며 상소문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거셌는데요. 성종은 그저 호기심이었다며 낙타 구입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한편 조선이 항상 탐내던 동물은 따로 있습니다. 물소. 탄성이 있고 견고한 물소의 뿔은 활을 만들기 위한 최상급 재료. 그동안은 수입에 의존했지만요, 물소를 번식시켜 가축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뿔도 쉽게 얻고 황소보다 힘도 세니 농사일에도 써먹기 좋아 일석이조라는 것. 그렇게 1461년 조선 땅을 밟게 된 물소 한 쌍, 전담 사육사와 수의사까지 붙여가며 극진히 보살펴 17년이 지나 70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밭갈이는 못했던 물소, 득될 게 하나 없다는 여론이 조성되는데요. 결국 물소를 원하는 백성에게 나눠주는 걸로 마무리. 옛날엔 이웃나라에서 오해 표시로 동물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낯선 외래종, 거절할 순 없으니 마지못해 받는 편이었죠. 그중 가장 곤란했던 선물은 1411년 일본이 선물한 코끼리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동물에 모여든 구경꾼들, 빡쳤던 코끼리가 대형사고를 칩니다. 만지려고 다가온 관료 한 명을 밟아 죽이기, 코끼리고 뭐고 이건 사형감이라며 분개한 신하들. 차마 코끼리를 죽일 수 없었던 태종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코끼리는 팔자에도 없던 조선 땅에서 외로운 섬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코끼리가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것. 마음이 약해진 태종은 코끼리를 다시 육지로 데려오고요, 당번을 정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돌아가며 키우기로 합니다만 3개월도 안 돼서 또 사고가 터집니다. 코끼리가 자신을 돌보던 노비를 밟아 죽인 것. 코끼리를 다시 섬으로 돌려보내 물과 풀이 좋은 곳에 풀어주고 병들어 죽게 하지 말라는 전언을 남기죠. 그 이후 코끼리는 실록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섬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었을 코끼리를 생각하니 안쓰럽네요. 조선시대 전설로 전해지던 환상의 섬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 바다에 있다는 요도와 삼봉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섬이 보인다. 나는 직접 가봤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만 1000명이 넘는다더라. 온갖 소문이 돌았는데요. 물론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는 조선시대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지명은 우산국. 6세기 초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지배했던 고대 왕국인데요. 1022년 고려에 귀속되면서 무릉도라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조선 초기 1417년 공도 정책을 시행한 태종, 섬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외구의 약탈에 대비한 조치라고는 했지만요, 명목상일 뿐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백성들이 있다는 게 탐탁지 않았던 거죠. 머나먼 곳까지 인력을 보내 관리하기보단 그냥 섬을 비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깨끗이 비워진 섬, 불법 거주자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외구가 있으면 토벌하려는 목적으로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찰하긴 했지만요, 중종 이후로는 파견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인도 상태로 방치된 거죠. 하지만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백성들은 자꾸 섬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무릉도로 가는 험난한 뱃길, 긴 항해 시간에 풍랑을 만나면 목숨도 걸어야 했는데요. 왜 굳이 망망대해 외딴 섬에 가려는 건지 조정에서는 이해 불가였죠. 하지만 백성들은 무릉도를 무릉도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세금과 군역을 피해 숨어 살기 딱 좋았거든요. 게다가 섬에서 민중을 해방시킬 영웅이 출사할 거라는 믿음까지 널리 퍼져 이상향이 된 거죠.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섬을 수색했는데 숨어있던 주민이 66명이나 됐던 적도 있고요. 무릉도에 살다가 일이 있어 무트로 나왔다가 재수없게 발각되기도 했죠. 이쯤 되자 무릉도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꾸미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았고요. 부동자는 처형, 나머지는 깊은 산골로 보내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는. 그래도 섬에 들어가려는 백성들과 끌어내려는 세력의 기싸움이 끝없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잡혀 죽는 것보다 자유가 더 소중했던 것. 여러분, 세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기가 없던 과거, 일상생활에서의 불은 없어선 안 될 존재였습니다. 불을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조상님들, 인가에서는 불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부뚜막에 있다고 믿었죠. 매일 아침 깨끗한 정화수를 바쳤고요. 불을 뗄 때는 속으로라도 나쁜 생각을 해선 안 됐죠. 궁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정각에 놓여있는 커다란 항아리, 여기 쓰레기를 버리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 쓰레기통 아닙니다. 화재용 소방수를 채워놓았던 소방기구 드물한 사실. 불을 끄는 용도도 있지만요, 하늘에서 내려온 화마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담겨있죠. 그렇다고 드메에만 의지했던 건 아닙니다. 불을 멸하는 군인 멸화군이 있었거든요. 소가집과 기와집이 옹기종기 밀집해 있던 한양,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십상이었는데요. 때에는 세종 8년 1426년에 사단이 납니다. 이틀간 불길에 휩싸였던 한양,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약 2천 채의 민가가 잿더미로 변하는 등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재난이 있고 인간이 저지르는 재난이 있다. 천재와 인재를 명확히 나눴던 세종대왕,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화재를 전담하는 최초의 관청 금화도강과 금화군을 도입합니다. 이게 1467년 세조대에 와서 멸화군으로 확대된 거죠. 50명의 군인들로 편성된 멸화군은 24시간 대기 근무를 했는데요. 평소에는 종로에 올라가 한양의 화재를 감시하다가 불이 나면 종을 쳐서 경보를 울린 뒤 즉시 현장으로 출동. 도착하자마자 깃발을 세워 화재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재는 장대 끝에 물을 적신 천을 매단 멸화자로 진압했는데요. 사태를 걷잡을 수 없다. 불을 끄기보단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방법은 집 부수기. 쇠갈고리로 초가집 지붕에 집더미를 걷어냈고요. 도끼로는 집을 무너뜨렸죠. 집집마다 다니며 했던 화재 예방 교육도 멸화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야간 순찰을 돌았다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존속했던 멸화군은 고한말 서양의 소방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전문 소방관이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없던 조선시대 백성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사고는 뭘까요? 벼락. 실제로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실록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궁궐에 벼락이 떨어져 궁녀가 죽기도 하고요. 남녀 7명이 한꺼번에 벼락을 맞는 일도 있었다는. 이런 보고를 받으면 왕은 신하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신의 덕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경거망동을 삼가고 근신에 들어가기도 했죠.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부족했던 조선시대, 기상이변인즉슨 천벌이었습니다. 비만 안 와도 기우제다 뭐다 난리 쳤던 시절, 천둥번개가 친다, 하늘의 노여움을 산 것으로 보아 모조리 기록했던 거죠.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만 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종 6년 백성 웅금과 그 말이 벼락을 맞다. 정종 2년 남산의 돌이 벼락을 맞다. 세종 5년 평안도 사람 박독동과 강아지가 벼락을 맞다.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까지 기록할 정도 벼락으로 인한 사고사가 좀 많다 싶으면 나라에서는 여러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극복하려는 제사인 해계제와 풍은 뇌우제가 대표적이라는. 여기서 잠깐, 벼락을 맞는 는다는 건 복권 당첨과 견줄 만큼 비박한 확률. 조선시대엔 재수없게 죽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았을까요? 기본적인 안전상식의 부재가 한몫했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전봇대 같은 높은 물체 옆을 피해야 한다는 비상수칙을 알고 있는 현대인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나 벼락을 피해 큰 나무 밑에 숨었다가 변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벼락 덕분에 신묘하게 여겨진 물건도 있습니다. 바로 벼락이 떨어진 자리에 발견된 돌, 벼락도끼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뇌신의 도끼로 신의 물건으로 여겨졌는데요. 임금에게 진상품을 올릴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종은 경상도 진주에서 운석을 찾았다는 보고에 벼락도끼보다 못하다며 핀잔을 줬고요. 연산군은 몇 수 더 떠서 벼락도끼와 벼락창을 각각 40개씩 찾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심지어 백성들은 이 돌멩이를 약처럼 다려먹기도 했습니다. 임산부가 갈아먹으면 아기를 빨리 낳을 수 있고 실성한 사람에게 흑효약이라고 믿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던 옛날에 벼락을 봤다면 그럴만도 하겠네요. K문화공간 찜질방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무려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뜨겁게 달군 돌에 물을 뿌려 증기를 내는 방식의 증기욕이 그 시작. 이 한증 풍습이 조선시대로 이어진 거죠. 다만 이때는 휴식보단 치료 목적에 가까웠습니다. 몸을 덮게 하여 땀을 내 병을 치료하는 건 오랜 민간 치료 방법 중 하나였죠. 오한, 미열, 중풍에 탁월했다고. 조선판 찜질방 한증소는 국가의료시설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돌보던 동가소 활인서에 각각 하나씩 있었고요. 지방 관아에서도 자발적으로 한증소
한증소를 지었죠. 황토와 돌로 쌓아 올린 한증소는 지금의 찜질방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불을 지펴 가운데 공간으로 훈기가 들어오게 하는 구조로 장작으로는 소나무를 뗐죠. 이유는 소나무가 신경통이 좋았기 때문. 바닥에는 솔잎을 깔아 병자들이 누워서 땀을 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도 꽤 훌륭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장소였던 만큼 가끔 밥도 제공됐는데요. 흰 쌀죽을 지급해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땀을 더 잘 내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그래서일까요?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이 한증소의 관리를 맡은 건 한증승이라고 불렸던 승려들입니다. 승려가 왜 절에 안 있고 찜질방에 있어? 고려시대 국교였던 불교,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엄청난 견제를 받습니다. 승려들은 눈의 가시로 전락해 산으로 쫓겨나는데요. 무작정 불교를 미워하고 배척했던 조정에선 어느 순간 승려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도 많고 사찰별로 단체 생활을 해서 소집도 용이했거든요. 그렇게 한증소 같은 국책 사업에 승려들이 동원된 거라는.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병을 고치러 왔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의원은 아니었던 한증승들, 병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한증요법을 써 사망 테크를 타게 만든 거죠. 조선시대에 찜질방이 있었다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신기하네요. 소방관의 코끼리의 환상에선 무릉도까지. 역시 조선 문화는 재밌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잠만 보?